탱크는 이제 사막색으로 칠할 거야. 오, 이거 포탑이 올라간다는 그. 이게 뭐예요?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미야자키 하에요. 그 사람이 저기 스케치해 놓은 거를 모양으로 만화가 만들었더라고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스케치야. 이거 다 뭐야. 출력하신 건가 보네. 오. 나온다. 이제 조종하는데 이걸 이렇게 카메라야? 응. 네. 아, 이 카메라. 그걸로 조종하면 띵크가 움직여요 이제. 오. 저 화면 보시고 하시면 돼요. 저 화면. 떨어질까 봐. 옛날에 그 철인 28호 거기 보면은 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로봇 조종하잖아요. 어떻게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저 화면을 보면서 엄지손가락 눌러봐.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 내가 뭔가 잘못을. 네. 화면 보면서 이제 그거 보시면서. 아, 이거 보니까 조정을 좀 할 만하구나. 재밌지? 재밌네요. 이거랑 같이 볼 때는 좀 감이 안 왔는데. 니가 이제 조종자가 되면 좌우 방향이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지. 이 RPM 게이지도 그 조종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아, 그거에 따라서. 쏘는 건 없고. 내가 쏘기는 쏘는데. 불빛 맞나? 뿅. 뿅. 저 앞에 저기 포구에서 빨간색 불 들어와. 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잘 움직이네요. 그래서 내가 NRF 이사를 청소하고 싶었어. 이론적으로는 시내에서는 200m까지 오는데. 200m? 그리고 저쪽에 개활지 나가면 800m까지 조종되고. 우와. 그럼 이거 무기로 써도 되겠네요? 아, 이거 조종 좀 되네. 어, 뛰어넘었어. 작업실까지 한번 찾아가자. 무슨 또 기밀을 또 파헤치시려고. AFC가 있다. 이야. 화면 녹화도 돼요? 녹화는 안 돼. 이게 싼 모니터여서. 비싼 모니터는 녹화도 돼. 그거를 살까 말까. 아, 그게 조정하는데 감이 좀 왔지. 깔라가지고. 이게 컴퓨터 게임으로는 버튼이나 그런 조작인데 이게 그렇죠. 내 손으로 직접 조작을 하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마징가 새로 나오잖아. 40cm짜리. 네네네. 그거 조종하려고 무선 조종. 오. 아, 백스 되네. 오, 훌륭한데 이거. 버튼들이 근데 되게 많아요. 응? 버튼 이런 것들. 아, 걔는 포탑 돌아가는 거. 움직여요? 어. 오. 지금 이제 아직 미세 조종이 좀 남아서. 아직 각도가 조금 좀 맞진 않네. 오, 이거만 돌아가도. 이거는 대포 발사하는 거고.
여기도 있네. 걔는 서치라이트 켜지는 거. 지금 칠하려고 마스킹 해놨어. 그럼 어두운 데 가서도 어느 정도 빛도 나오고 서치라이트 켜서. 내가 어딨지? 저건 뭐 자폭 스위치예요? 어떤 거? 이거 메인 전원 스위치. 아. 이것도 다 스위치예요? 응, 얘는 모니터 켜고 끄는 거고 이건 아두이노 전원 켜고 끄는 거고. 올리고 내리는 거예요, 스위치는? 다 놀았으면 이거 다 끄면 돼. 전원이 뭐예요? 요거 요거 먼저 끄고 일단 노란 거 끄고 파란 거 끄고 꺼도 돼요? 응. 딱 내리고 내리고. 얘는 뚜껑 딱 덮으면 자동으로 스위치 끝. 얘 메인 전원. 얘 메인 전원인가요? 전체 메인 쟤는 따로 전원. 있고. 이건 뭐 그 아두이노 리셋이고. 리셋. 그럼 이제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네, 껐으니까. 아, 그럼 칸막이만 조금 잘 해놓은. 이거 다 그러면은 직접 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그치. 뭘로요? 나는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퓨전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면 다 솔리드 작업하신 거예요? 모함이 뭐 원기들. 신기하다. 아, 어릴 때만 하는 영화를 많이 보면 이렇게 색깔 돼요. 다르게 출력한 거는 레이어별로. 그 레이어 가면은 멈추고 필라멘트 바꾸고. 와. 필라멘트를 손으로 바꾸는 거야? 손으로 바꾸지. 멀티 필라멘트가 아니니까. 이런 걸로 그런 거 가능해요? 쟤도 큐라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데 푸르사에서는 그 내가 지정해놓은 레이어에 가면 멈춰. 그리고 그때 필라멘트 바꾸면 돼. 이거. 그게 기능이 있어. 푸르사 슬라이서 자체. 요즘에 계속 그런 식으로 뽑잖아. 그러니까 칠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야. 올록볼록 하면서 색이 들어가니까. 네, 그 자체가 다른 거. 아, 그건 색칠 안 하고 다 출력하신 거네. 이거 도료 하자. 얘는 도료 하나도 안 쓴 거야. 얘는 이제 리얼 탱크처럼 제대로 모듈레이션 넣고 치핑하고 웨더링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칠할 거고. 예. 나사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육각 나사. 육각이에요? 육각은 쓰는 게 이거 하면 안 풀려요? 육각 나사로 풀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니 똑같아. 이게 생긴 것만 좀 다르게 생긴 거고. 꼼꼼하게 이런 거 다 떼기로 하셨네.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고 완전 멋진데요? 조정도 되게 잘 되고. 이거 보고 할 때는 되게 감이 안 왔었는데 모니터 보고 하니까. 요즘 마징가도 요 버전으로 만들려고. 요런 식으로 해서 조종하는 걸로. 걸어 다니고요? 실제로 그 정도 크기 걸어 다니려면 로봇 공학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로봇 공학은 그거 넣기는 그렇고. 예. 바퀴로 움직일 거야. 트레일러로. 근데 이제 살짝 뛰어가지고 다리는 움직이고. 아. 그냥 겉으로 뭐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그게 조종도 훨씬 더 쉬울 뿐더러 전후 좌우 방향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점이 더 많아. 그걸 걷게 하려면 난 로봇 공학자 아니야. 난 취미쟁이여서. 근데 마징가 머리에 예. 호버 파일들을 태울 수도 있고 걔를 빼고 카메라를 거기다 태우는 거지. 조종을 하면서 이걸로 보면서 조종하는 거야. 백하면 마이클 잭슨처럼 뒤로까지 걔를 메카노빌로 쓸지 아니면 일반 바퀴를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지는 그리고 구조 봐가지고 공간 나오면은 팔 들어가지고 스프링 장치로 주먹 퓽 발사되기도 하고 퓽 발사되는데 앞이 툭 떨어지겠지 이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거 선 있는 거 있는데 접히는 것도